빨간색입니다. 이지트로닉스죠. 증거금이 다시 좀 많이 올라왔어요. 네, 오전에 NH 쪽에 입금 관련 장애가 있었다고 구독자분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증거금이 덜 들어온 것 같고요. 역시 예상대로 가죠. 네, 한 최종 한 5주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위가 15, 12시 30분이고요. 아래쪽이 14시 22분입니다. 네, 15만 건 들어왔었고 22만 건, 7만 건 정도 들어왔죠. 2시간 만에. 보면은 오전에는 1.6조인데 얼마 안 들어왔어요, 사실은. 네,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왔네. 그랬더니 구독자분이 NH 쪽에 장애가 있다. 입금이 잘안 된다. 네, 그런 얘기를 댓글로 알려 주셔 가지고 역시 많이 올라왔죠. 네. 두 배나 올랐어요. 1.6조 정도 더 올라왔고 경쟁률도 최종 한700 정도 끝날 거라 보였는데 장애가 풀리면서 금액이 또 많이 들어오죠. 예상이 제가 어제 900대 1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. 네, 공모주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맞히는 걸로 기분 좋아하는 게참 네. 네, 하여튼 최약 건수는 22만 건인데 균등배정 24만 7,500원이라 가지고 네, 최종적으로 한 28만 건 정도 들어오겠죠. 30만 건좀안 되게 들어올 것 같고요. 균동은 네, 추첨으로 가겠죠. 균동은 이지트로닉스는 추첨으로 가고 네, 비례는 계산을 해보면은 청약 건수 28만 건이면은 네, 균동은 0.88주 네, 88% 확률로 네, 착한 분들만 한 주씩 받게 되겠고요. 비례는 2천만 원이죠. 900대 1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비례 일반이 900대 1 나온다 그러면 비례가 1,800대 1이니까 네, 한주 배정 필요 금액이 2천만 원 나오고 2억을 청약했을 때 12주를 배정을 받겠죠. 11주에서 12주 정도 배정을 받는데 26만 4천 원이죠. 얼마 안 돼요. 따상을 간다 그러면은 뭐 좋겠지만 따상을 간다 그러면 50만 원에 15만 원더 추가되니까 네. 한 40만 원 정도 이득이 나겠네요. 근데 문제는 따상을 갈지 안 갈지는 장담을 못 하죠. 네, 그닥 네, 수요 측 경쟁률이나 이런 게 네, 따상 예전에 했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수치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최근 증시 주변 분위기 지수가 계속 밀리죠. 미국도 계속 밀리고 테크주들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닥 좋을 것 같지 않고요. 네 좋아야 되는데 네 하여간 최종적으로는 네한 5조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. 5조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. 네 지금 속도면 5조 정도면은 네이 정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한번더 패를 봐야겠죠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